오늘은 본격적으로 홍국수 포국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홍국수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이 더 궁금하죠. 예? 예. 그러면 홍국과 영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홍국과 영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냐면은 홍국은 오행이고 오행이고 영국은 성문장교다 하는 얘기는 성문장괴다 하는 얘기는 자 구성팔문 팔괘 팔장을 의미한다. 응?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궁에서도 보는 방식은 오행은 12지지 방위를 보고 12지지 방위에다가 대비를 해서 보고 영국은 궁오행을 기준해서 본다. 자, 앞으로 점차 다시 반복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왜 반복된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만은 어린애가 엄마 소리를 한번 하려면은 600번의 소리를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물론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접신이 된 무당들도 영아, 태어나지 못한 어린애의 접신을 어려서 말 못하고 죽은 애 영이 들은 날이면 가장 영험하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할 때는 세상 이치를 다 알다가 말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또 배우는 거예요. 응?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이런 얘기가 하나같이 미신스럽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 구동성으로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 팁에서 온 달라이마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분은 고승이었는데 이 사람은 젊었어요. 그래서 그 고승들이 본래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던 날 돌아가신 그 시간에 출생한 어린애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여러 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다 찾아가서 말을 해보니 다른 사람은 전혀 그분 아이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그 한 사람만은 아 자네들이 왔는가 이 어린애가 그러면서 달라이라마가 봉선에 생전에 하시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경험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윤회에서 다시 재탄생했다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갔습니다. 응? 그래서 기문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팔문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의 세계와 음의 세계의 두 세계를 살고 있다. 그래서 역학에서 두 세계를 같이 이원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인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한쪽으로 머리 들고 한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에 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홍국수 포국 순서 하는 얘기는 오행을 주역 팔방에다가 오행을 배치하고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동시에 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도표입니다. 이거를 사주를 뽑는다고 하죠. 포국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국수 천지만 포국 실예 실제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세력 찾기라는 것은 절입식에 따라 월이 바뀌는 예. 물론 시 하나 때문에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할 때 이런 말을 마요. 선비 셋이 한 고개를 문경 세제를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죽어 있어. 그런데 거기서 한 선비가 하는 얘기가 하, 이 사람 죽은 데 인연이 됐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한 선비가 또 있다. 아, 이 사람 죽은 데 두 달이 됐구나. 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이 사람 죽은 데 이틀이 됐구나 그러더래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섣달 금음날 죽어서 정월 초하루 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벌써 2015년 강의를 시작하고 지금 2016년이니까 1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양력이죠. 그런데 역학에서는 음력을 기준에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한테 그런 질문이에요. 동지가 지나면 해가 바뀐다는데 동지가 지나니까 애기 다 뚫리겠죠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동지가 지나면 인양이 시생해서 양기가 올라와요. 하지만은 인간이 미칠 수 있는 시기가 와야 양기가 오는 것이지 아무리 양기가 온다고 해서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난 후에 이춘이 지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입식에 따라서 시간이 바뀐다. 이것도 이 절입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만세력이 시중에 있는 만세력을 보면 거의가 7, 80%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재편집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02년에 중앙관상대에서 우리나라 절입시간을 발표를 하고 이거를 써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연도를 전사에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지금은 조금 몰라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1990년 이후 2000년 사이에 우리나라 중앙관상대에서 절입시간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절입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유는 우리는 태양계 속에 살기 때문에 태양계에서는 지구계와 목성계 두 개로 분립됩니다. 근데 목성계는 우리가 오행의 별 중에 목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목성과 태양과 지구의 각도가 15도가 될 때 입춘 시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5도 각도시 360도를 돌아가며 24 계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기가 15일이다. 이렇게 명리에서는 배웠지만은 실제로는 14일 18시간도 되고 15일 12시간도 됩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길고 겨울에는 짧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가 빨리 돌고 겨울에는 천천히 돈다. 그래서 만세력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 365일을 30일 52각으로 딱딱 잘라면 만세력 만들기가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시계가 빨리 지구가 태양과 사이에 빨리 돌아가고 겨울에는 천천히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 하는 얘기요. 그 다음에 6.23기 집안 붙이는 법. 6.23기 붙이는 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구성 8장 8개 증 8문을 붙이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지반 6.23기 포국 실예까지 그래서 그 한 예가 요거를 갖다가 요약해서 하는 것까지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예? 자, 요걸 돌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게 뭐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예? 예. 자, 그러면 집안 623기 도표라는 것은 완전히 집안 623기를 다 붙여놓은 것을 도식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붙였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하면은 도표에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 점을 내리시면 자, 요 아래 있는 게 포국 예안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주 도표를 보면은 어떻게 됐냐. 홍국수 집안 홍국수 천반 623기 집안 천반을 붙여서 이 네 가지가 골격이에요. 골격이 그 뼈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천봉구성 직법팔장 태글구성 팔계 화기팔문 이렇게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홍국수 포국 순서는 즉 여기에 보면은 뭐랬냐면 십관과 십이지를 각각 아랍의 숫자를 부여한다. 왜 아라비아 숫자라고 했느냐. 세계 공통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걸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 그러면 여기서는 갑은 1이다, 을은 2다, 병은 3이다, 정은 4다.
무는 5, 기는 6.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사주 천간 4개와 지 4개를 볼 때 이 숫자를 거기다 부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지도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1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번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붙이는데 자연수 속간법하고 제가 써놨어요. 왜? 저걸 다 해오려면은 가능하면 빨리 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는 1이다, 을축은 2이다, 병인은 3이다 이렇게 알아요. 그럼 여기 8까지는 갔는데 구로 공제하니까 임신은 9가 되니까 0이다. 구루제하니까. 그렇죠? 여기 10은 구루제니까 1이다. 여기 2는 12는 구루제하니까 2가 된다. 그렇죠? 11은 12는 구루제하니까 3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 속간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응?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자연수 속간법을 빨리빨리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즉 2016년 1월 6일 미실 사주를 뽑는다. 음력으로는 동짓달 21일 날 사주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1월 6일 사주가 나온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가 을미년 기축월 정해일 정미시에 강의를 여기서 지난주에 이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을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을이 있는데 2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여기 기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6이 나와 있고 정이라는 것은 여기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여기 나와 있고 또 정은 4라는 숫자. 요 미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미가 보니까 8이라는 숫자죠? 그렇죠? 8을 나왔고 해는 10인데 해가 10이니까 요거를 구르지하면 3이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축은 축은 2가 되고 미는 8이다. 그래서 요 천간은 천간질이 지지는 지지질이 구로지하고 나머지 수를 집안에 있는 거를 집안수 천간에 있는 거를 천만수라고 한다. 자, 조금 올려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천간에 있는 거를 천반수, 지지에 있는 걸 지반수로 각각 지지는 지지끼리, 천간은 천간끼리 합하여 나온 수를 구로 나눈다. 구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지역 8개와 구궁에 의해서 구진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 3, 4에서 가장 높은 수가 9예요. 그래서 궁궐도 구중궁궐이라고 하고 대문도 하늘도 구천이라고 하죠. 예? 구천. 왜냐하면 십천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구라는 수가 가장 높은 수다. 그럼 열이라는 것은 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하에 나온 수를 천간에는 4461을 여기 보면 4461을 합하니까 16이 나왔고 16이 나온 수를 구로 지하니까 나머지가 7이다. 그래서 요 7일 때는 우리가 나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되면은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자로 치작을 한다. 그래서 천간수는 치이다. 지지는 여기서 보면 8과 12와 2와 8. 8과 12와 2와 8을 합한 수가 30이니까 30을 구루지하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한자로 보니까 3과 7이 된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합한 수가 구로지하고 0이 될 때는 어떡하느냐? 합한 수가 9 나와서 다 지어보니까 0이야.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이때는 9라고 써라. 하는 얘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줬습니다.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 제가 나니까 0이라고 그러는데 0이라고 써야 되나? 이 집안수를. 이렇게 묻는 수도 있더라.